2단계 전주 맛집 유튜버. 정말 전주 사는지 의심 가는 유튜버. 아저씨 돈 받고 리뷰하나요? 저도 전주 사람인데 여기가 맛집이라고요. 염교가 염을 떠는 것 같네. 어휴 한심하네. 그냥 광고라고 해. 진양철 회장이 먹었으면 뒤졌다 진짜. 기분 나쁘게 매운 건 아니고 사실 맛있게 먹긴 하거든요. 어 근데 좀 짜긴 쎄. 입으로 숨 쉬지, 입으로. 코로 숨 쉬지 말고. 아, 이 집이 진짜 악플이 엄청 많았어요. 진짜 심각할 정도로. 네, 안녕하세요. 전주새끼입니다. 오늘은 이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악플이 가장 많았던, 그러니까 이제 좋아요 대비 싫어요도 가장 많았고 악플이 가장 많았던 집을 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. 그때랑 지금이랑 뭐 다른 평가가 나올 수도 있고 다른 리뷰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오늘은 좀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음식을 먹기에 앞서 어떤 댓글들, 어떤 악플들이 달렸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. 심지어 이거는 너무 심한 악플들은 제가 좀 지운 게 있어요. 이제 쉽게 말하면 쌍욕 들어가거나 뭐 너무 이런 비하적인 발언들은 좀 제가 지워놨고 이제 살아남은 것 중에서 이제 악플들 좀 몇 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. 자, 첫 번째 2단계 전주 맛집 유튜버. 아저씨 돈 받고 리뷰하나요? 저도 전주 사람인데 여기가 맛집이라고요. 염교가 염을 떠는 것 같네. 정말 전주 사는지 의심 가는 유튜버. 저 진짜 전주에 살고 있습니다. 어휴 한심하네. 그냥 광고라고 해. 진양철 회장이 먹었으면 뒤졌다 진짜. 이런 이제 악플 댓글들이 달렸던 그런 집입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은 정말 그냥 지극히 제 주관적인 리뷰 평가? 평가는 좀 그렇고 그냥 리뷰를 하는 채널이에요. 제 느낌대로 제가 먹었을 때 그거는 좀 감안을 해주시고. 그리고 참 광고도 들어옵니다. 들어오고 이제 광고도 올리는데 광고는 광고 표시를 해드리고요. 그리고 뭐 10건 들어와도 마음에 드는 집 골라서 가기 때문에 3, 4건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집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광고는 절대 아니었고 그냥 제가 이 당시에 한창 빠져가지고 이 집을 되게 많이 갈 때여서 그래서 이제 리뷰를 했던 집입니다. 그래서 오늘 리뷰할 집은 보시면 신시가지 스시 명장입니다. 포장으로 했어요. 좀 뭔가 솔직히 말해야 될 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좀 얘기를 해야 돼서 일단 말 편하게 하려고 저희 사무실에서 지금 포장으로 했고 일단 포장 상태랑은 좋아요. 되게 센스 있게 이렇게 딱 씹어서 주시고 이렇게 들어있고 근데 저도 포장은 처음 먹어봅니다. 잡곡도 들어있고 배달음식점에서 나오는 그런 용기는 아니고 되게 좀 약간 예스럽다고 해야 되나? 예스럽고 좀 깔끔한, 되게 미니멀한, 되게 사이즈 작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 자 특선이랑 모듬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구성도 조금 차이는 있는데 막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뭐 광어 두 개 있고 이런 건 비슷하고 일단 장국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어요. 칼칼하고 근데 간장 찍어 먹을 그릇을 안 주셨네? 일단은 간장 찍어 먹을 그릇이 없어서 이거를 좀 살려가지고 역시 세요. 이 집 특징이 와사비가 굉장히 매워요. 근데 기분 나쁘게 매운 건 아니고 사실 맛있게 맵긴 하거든요. 아니 앞에서 지금 승민 씨 근데 이거 덜어 먹어야 돼. 그리고 입으로 숨 쉬지, 입으로. 코로 숨 쉬지 말고. 그 댓글들을 읽어보면 이거에 대한 코멘트가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이건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긴 해요. 맵고 예전엔 그랬대요. 뭐 많아서 이렇게 덜어 먹으면 뭐라고 했대. 그게 뭐 초밥 맛인데 그거는 사실 좀 잘못했지. 왜냐면 소비자가 맵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. 근데 이제 좀 그걸 절충하는 찬스신 것 같고 뭐 빼달라고 하면 빼주시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. 그러니까 이제 샤리가 그러니까 밥이 좀 적고 올려져 있는 이 횟감이 많은 걸 진짜 좋아해요. 저는 우리 그 셰프님 추천처럼 와사비가 그냥 있는 만큼 한번 양껏 먹어볼게요. 진짜 맛있는데 나는? 근데 좀 세긴 세. 자 이거는 이제 와사비 좀 뺀 거 코로 숨겨도 될 만큼 근데 그래도 어쨌든 이 횟감 맛이 좋지 않아요? 입으로 괜찮죠? 야 봐봐 무슨 소고기
구운 것 마냥 진짜 두툼하고 밥, 그러니까 샤리도 맛있어요. 뭐 잘 풀어지지도 않고 식감도 뭐 뭉치지도 않고 간도 좋고. 이건 내 생각인데 와사비가 세도 참치가 워낙 두껍고 그 참치 특유의 이제 냄새나 이런 게 날 수도 있는데 그게 샤리랑 이 와사비가 딱 잡아주는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뭐 저는 광어랑 참치까지 먹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광어에는 와사비가 강하게 느껴지고 참치는 스무스한 것 같아요.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. 자, 그런 맥락이면 연어도 아마 맛있을 거야. 이건 오히려 덜어놨던 와사비를 더 먹어도 될 정도로. 아, 진짜 이게 두툼한 이거 진짜 두껍다. 날치알하고 장어는 되게 그냥 귀엽다. 색감 올라갔던 게 너무 비주얼이 강했어가지고 오히려 날치알이랑 장어는 좀 그냥 귀여운 느낌이고. 그리고 조금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는 게 지금 광어랑 나머지가 뭐 참치 연어 베이스여가지고 좀 이 생선 종류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싫어할 수도 있겠다. 아, 승희 씨 어땠어요? 참치나 이런 게 다 비슷하다는 거지 맛이. 아. 이거는 그 하나하나 맛이 와, 최고다. 근데 좀 세다. 아니, 근데 세다. 신시가지 이제 스시 명장 먹었는데 좀 이 독특한 와사비, 강한 와사비의 느낌을 맛보고 싶다. 그리고 이 두툼한 횟감을 좋아하시고 이런 또 베이스의 초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가서 드셔보셔도 네,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 하나 좀 팁을 드리자면 와사비 양은 조절을 요청을 해드리세요. 제가 원래 이제 좀 덜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오리지널로 먹고 리뷰를 해야 또 제가 전달할 말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렇게 했습니다. 네, 항상 이제 전주새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내일도 네, 모레도 항상 맛있는 행복한 한끼 식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